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캐릭터 헬퍼 스크립트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셋업 버튼은 이미 사용해 보았고 그 아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컨트롤러는 선택된 컨트롤러의 좌우를 바꾸는 기능을 합니다.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플립 버튼을 누르면 좌우가 반전됩니다. 좌우 컨트롤러를 둘 다 선택할 필요 없이 한쪽만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반전시키고자 하는 컨트롤러를 모두 한 번에 선택해도 동시에 작동합니다. 만약 아무런 컨트롤러도 선택되지 않았다면 전체 컨트롤러가 플립됩니다. 한 씬에 여러 캐릭터가 있어서 특정 캐릭터만 전체 플립을 시키고자 한다면 원하는 캐릭터의 컨 마스터를 선택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미러 컨트롤러는 선택된 컨트롤러의 값을 반대쪽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때 사용합니다. 플립이 좌우를 바꾸는 것이라면 미러는 좌우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른쪽 혹은 왼쪽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미러 컨트롤러를 클릭하면 미러가 됩니다. 플립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컨트롤러를 동시에 선택해도 작동합니다. 리셋 컨트롤러는 선택된 컨트롤러를 리셋시킵니다. 여러 개의 컨트롤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캐릭터의 전체 컨트롤러를 리셋시키고 싶을 때는 컨 마스터를 선택하고 리셋을 클릭합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리셋을 하면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캐릭터가 리셋됩니다. 미러 트랙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걷기 혹은 달리기에 사이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한쪽 발이나 한쪽 손의 애니메이션을 잡은 다음 미러 트랙 기능을 이용해서 반대쪽 컨트롤러의 애니메이션 전체를 미러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키프레임이 좌우 반전되어서 복사되는 것이죠. 한쪽 발이나 손의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미러 시킨다면 양쪽 손발이 함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컨트롤러의 키프레임 전체를 옵셋을 시켜주고 트랙 앞쪽이 리피트 되도록 트랙 옵션에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미러 트랙을 실행시킬 때 옵셋 시킬 프레임을 지정해 주면 키프레임 전체 옵셋과 트랙 앞쪽 리피트 옵션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미러 트랙이 적용된 컨트롤러는 리피트 옵션으로 키프레임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정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처음에 키프레임 작업을 했던 원래 컨트롤러를 수정해서 다시 미러 시켜 주어야 합니다. 실제 애니메이션 작업 시에는 제자리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이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피 컨트롤러와 페이스트 컨트롤러는 컨트롤러의 값을 다른 프레임에 붙여 넣을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입니다. 필요한 컨트롤러를 모두 선택한 다음 카피 컨트롤러를 클릭하고 원하는 프레임으로 가서 페이스트 컨트롤러를 하면 선택된 컨트롤러가 복사된 값으로 붙여넣기 됩니다. 카피 페이스트 컨트롤러의 경우 실제 메모리에 저장하고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감춰져 있는 메모리라는 널 오브젝트의 유저 데이터에 임시로 값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오브젝트를 삭제하면 작동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3개의 스크립트는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셋 로테이션은 선택된 오브젝트의 로컬 로테이션 값을 0,0,0으로 만들어줍니다. 포지션은 그대로 두고 로테이션만 리셋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글 조인트 디스플레이는 뷰포트 상에서 조인트를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를 토글하는 버튼입니다. 뷰포트의 필터 조인트를 선택한 것과 동일합니다. 토글 셀렉션 필터는 시네마4D 메뉴바에서 셀렉트 셀렉션 필터에서 폴리곤, 제너레이터, 서브디비전 서피스 세 가지를 체크 해제한 것과 같습니다. 즉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컨트롤러 외에 모델링 영역이 선택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다시 되도록 합니다. 아래 보라색으로 된 두 개의 스크립트는 컨트롤러의 선택과 관련된 스크립트입니다. Select Set는 선택된 컨트롤러가 포함된 세트를 한 번에 선택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스파인 3개는 세트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Select Set를 누르면 스파인 3개가 한 번에 선택됩니다. 컨트롤러의 세트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는 스크립트 파일에 동봉되어 있는 미니 도움말 이미지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Select Mirror는 말 그대로 선택된 컨트롤러의 반대쪽 컨트롤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상으로 스크립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